일단 우리 요거 한거 내용 한번 봅시다. 자, 43페이지에 있는 거 답부터 부를게요. 요거 숙제였죠? 네. 첫 번째는 was ruined. 두 번째는 were injured. 세 번째는 participated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번째는, 자, 처음에는 remained란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ere not considered가 됩니다. 자, 틀린 거 번호. 3번. 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란 단어는 영어에서 participate 다음에 in까지 쓰셔야지만이 어디 어디 참가하다는 뜻이 돼요. 여기까지가. 글씨가 색깔이 너무 이상하네.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까지 쓰고 그 뒤에 우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자, 뭐 after school activity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자동사의 하나가 되겠죠. 전치사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were participated를 우리가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방금 말했던 자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죠? B로 가겠습니다. B로. 자, B의 처음은요. 자, arrest는 체포하다라는 단어니까 얘는 뭐 우리가 타동사니까 굳이 쓰려면 was arrested, arrested가 되겠죠? 앞에 was가 들어가 주는 게 알맞겠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뭐, got은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수동태의 문장이죠.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면 어떤 그, 동작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3번은요. 아하, 이거는 happen이란 말 자체가 자동사입니다.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빠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우리가 앞에 썼습니다. reg이란 단어도 역시 수동태를 못 만든다. 이거는 타동사이긴 하지만 수동태가 안 되는 그러한 동사. 이거 말고 또뭐 있었어? 누구누구 담당 resemble 같은 거는 타동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동태가 안 된다 라고 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C번 가겠습니다. C번. 처음에는 뭘까? 여기는 스탬프하고 코인이 수집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면 are collected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rganic coffee라는 게 유기농 커피가 without 뭐뭐 없이 재배되어진다니까 is grown이 됩니다. 이때는 커피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s는 is 안 붙겠죠? 그래서 is grown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번은 organic coffee is grown이라고 써요. grown 스펠 아시죠? 이렇게 is grown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거는 주어가 student입니다. 주어가 student예요. 클럽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여기 부분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student를 꾸며주는 일종의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student란 복수형 명사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폼이라는 것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얘들이 부탁을 받는다 또 요청을 받는다란 말을 쓰려면 are asked 쓰시면 정확한 의미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are가 되는 이유는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뭡니까? 그죠? 아메리카는 샐러드 바울이라고 불리워진다. is called 이유가 뒤에 쭉 나왔습니다. 아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샐러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에는요. 우리 이거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졌던 consist of는 다른 be made up of나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거는 그냥 이대로 능동 형태입니다. 수동으로 바꾸시는 게 오히려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Your body. 당신의 몸이라는 거니까 단수어인 your body. 그다음에 여기는 consists of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절대 수동 형태 바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를 뺀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is made up of를 쓴다던가 is composed of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수동 형태 쓰여 있어요. 그건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옮겨졌다. 말 그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형이죠. 그래서 그 선반들은 하나가 아닌가 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쓸까? The shelves. 그죠? F가. 그
다음에 옮겨졌다는 과거니까 were moved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어디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뭡니까? 3번은 자, 회의가 열리다. 열리다는 단어로 여기서는 hold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hold인데 개최하다야. hold는 개최하다입니다. 그럼 하나의 미팅이 지난 밤이라고 과거니까 was held라는 형태로 쓰시면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오직 세 명만이 참석하였다. 그럼 뭘까? 오직 세 명의 멤버니까 three members. 그 다음에 뭘까? attend는 참석하다인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참석하다라는 동사 그대로 써야겠죠. 이렇게 attended. 자,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뒤에 거 답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been approved. 다음에는 being watched. 3번은 speaking. 4번은 encouraged가 됩니다. 틀린 거. 3번입니까? 자, 같이 볼게요. 4번. 자, 3번, 4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지각 동사가 능동 형태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here 뒤에 목적어 뒤에 여기는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야 현재 분사를 쓰거나 의미에 따라서 과거 분사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능동 형태가 아니고 여기는 뭘까? were heard라는 수동 형태입니다. 수동 형태면 자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가고 이게 비동사 플러스 PP 만들어지면 남아있는 원형은 그대로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는 여기가 동사인데 또 여기 동사를 또 적는 형태로는 쓸 수가 없어서 이때는 사라져있던 그 to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쓰셔도 상관이 없죠. 해석해보면 스텝 멤버들이요 듣는 게 아니고 그 커스터머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에게 들려졌다 라는 그런 의미로 문장이 사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요 주어가 뭡니까? advice가 주어입니다. 맨 처음 난 명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 현재 완료를 쓸 때도 has를 썼죠. 만약에 expert가 주어라면 have가 됐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사가 encourage라는 능동 형태로 쓰입니까? 아니면 been encouraged는 수동 형태로 쓰입니까? 입니다. 잠시만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encourage가 능동과 수동의 관계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문장 형태가 나오면 뒤에 기본적으로 명사인 목적어가 동반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죠. 여기는 보다시피 parent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그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encourage a 다음에 to 동사 원형 a로 하여금 비하도록 장려하다라는 능동형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능동형태지만 현재 완료 has encouraged라는 형태가 그대로 연결이 돼야겠죠. 만약 여기 뒤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has been encouraged라는 형태로 문장이 사용되었겠지만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법서 알맞는 거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했던 사역공 똑같습니다. was made도 지각동사와 사역공 똑같이 뒤에 원형을 쓸 수는 없어요. 사실은 to stay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에 아까 지각동사에게 ing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ing 넣어버리면 그레그가 뭐뭐 되어 하도록 시킴을 당했어. 남아있는 중 현재 분사는 우리가 진행의 뜻이기 때문에 아예 사역동사랑 함께 사용이 안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건 능동의 형태로 쓰려면 to stay 형태를 쓰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되어진 상태의 수동의 의미가 되는 과거 분사를 쓰시는지 이 두 가지만이 지각동사가 아닌 사역동사를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네? 자, 뒤에는 보면 여기가 보다시피 us 명사죠? being filmed라는 수동 형태로 문장을 쓴다면 얘가 없어야지 맞겠죠?
이슬람이 어떻게 될까? is filming이라는 진행의 능동 형태로 문장 쓰니까 여기는 filming이 되겠죠. 글씨가 오늘 선생님 엉망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떨까? 자, 보다시피 have나 had, been sold 이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원래 뒤에 뭐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혹시 수동태 문제, 아니 저기 뭐죠? 저기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보다시피 접속사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주어로 해서 바꾸래요.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중요하죠. 왜? so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 뒤에 보시다시피 get off라고 하는 원형이 나와 있는데, 그럼 당연히 뒤에는 어떻게 될까? An old man was seen이라고 쓰이고, 뒤에는 똑같으니까 이것만 적읍시다. 바로 to get off 형태로 문장이 바뀌어야겠죠. 나머지 그대로. 이거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될까? 그의 자동차가, 여기는 진행형이거든요. are repairing. 진행형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be, being, pp입니다. his car is, 아이고. 자, being pp니까 being repaired라고 하는 형태로 문장이 사용이 되겠죠. 물론, still이라는 단어는 비동사 뒤에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y 됨은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게 by 됨이라는 걸 바로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맨 뒤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위치는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냥 이게 고쳐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면 굳이 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으면. 근데 그들에 의해서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바로 뒤에 보통은 위치시킨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나랑, 아, 3번은 안 됐군요. 3번. 3번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have, pp죠? 현재 완료 수동태. have나 has, been, pp죠. 근데 주어가 뭡니까, 여기서는? renovation이라는 명사가 주어니까 have가 아니고 has, 그 다음에 not, been, completed. 틀립니다. 안타깝지만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재 완료에서 have나 has는 조동사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ave나 has를 의문문 만들 때맨 앞으로 보내죠. 그럼 당연히 can나처럼 has도 부정문을 만들 has 뒤에 not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has not been이 돼야지. has been not은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자. 자, 그렇게 사용이 되시면 되고, 뒤에 부분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잠깐 선생님 저 친구한테 잠깐 얘기 좀 하고 자 드디어 갑시다 오 디버는요 처음에 어떻게 될까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as if랑 같은 뜻입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자동차가 세차가 되어 세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 쓰고 싶어요 근데 뒤에가 뭐 얼마 동안이라는 for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되겠어 your car 또 해스 뒤에 어디다 뭘 썼을까? 나 지금 그게 궁금한데 물어보지 마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해스 뭐가 뭐라 쓰면 될까? 해스 It's not washed. 어? 수동태니까 been washed가 돼야 돼요 알다시피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an has been pp예요 근데 부정어를 여기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안 돼요 궁금증. 아, 궁금증. 그래요. 궁금증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합니다. 아니면 이해합니다. 나머지 생각한 게 아니라 용서 안될 뿐이에요. 혹시? 용서 안될 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나는. 뭐야, 이 아가씨는 지금 뭔가 창작을 해놨나 보다, 창작을. 자. 야, 너 어제 칭찬받았어. 잘, 이제 잘 품해? 이러셨는데 아하. 근데 기억 안 나서 정작 본인은 기억 못한다는 거. 자, 2번 우리가 3번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얘기합시다. 자, 첫 번째, the office라는 게맨 처음 나온 명사. 얘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뒤에가 we are, 뭐, 어쩌고, 또 이게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into 뒤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 바로 그게 얘입니다.
문장 사이에는 목적 경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중요한 건 주어가 the office니까 동사는 당연히 수의 일치로 단수입니다. 맞나요? 네.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진행형인데 수동태니까 is, being, 그렇죠. painted란 형태로 쓰셔야지 올바른 형태가 되겠고. 자,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뭘까? actor는 과거를 쓰였으니까 was, here의 과거 분사 heard. 쓸 수 있는 방법은 to say를 쓰거나, 그런데 여기 단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면 saying을 쓰거나,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저번에 숙제했어요. 맞나요? 네. 수동태 뒤쪽 부분. 어,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어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족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잠깐 멈춰 놓겠습니다.